안 셉니다. 그렇죠. 땅을도 안 셉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식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와, 새 차 그대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급의 경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주행거리 39,000km 무사고 1인 소유, 내비게이션만 제외하고는 빵빵한 옵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2016년식 더뉴 모닝 스포츠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순정 오디오 테스트를, 자, 핸들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분당인가요? 잘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서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경차의 크루즈 컨트롤이, 자, 80km 정도 속도로 세팅을 해서, 자, 크루즈 컨트롤 작동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 열선, 이제 앞좌석 두 개만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자, 풀 오토 에어컨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 접이식 미러, 바이패스 등미러, 자, 열선 핸들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옵션 면에서는 그래도 전혀 이런 아쉬운 구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한 분께서 꾸준히 쭉 타오신 차량이라 상태 역시도 차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연식에 이 주행거리에 차량이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파체했던 상태도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차륜 정렬, 자, 스티어링도 쏠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정중앙을 유지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도 물론 아주 수준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뉴 모닝 스포츠 라인의 차량인데 일반적인 더뉴 모닝 차량과 다르게 앞뒤 범퍼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다듬어져서 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차이긴 하지만 약간의 이 스포티함을 추구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4만 키로 채 타지 않은 차량이지만 현재로서 이 교환해야 될 소모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부 점검과 동시에 확인을 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폴리텍 좀 도착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네. 점검할게요. 네, 괜찮죠? 수분량 괜찮네요. 네. 브레이크 한 개입니다. 예. 배터리? 예, 배터리입니다. 네, 녹색입니다. 녹색. 네. 이쪽 마운트가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마운트 조금 높게 탔죠? 네. 네. 엔진을. 오일은 바꿔야 되겠죠? 아, 좀 내가 많이 꼈네요. 오일은. 네. 그렇죠. 오일은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 각입니다. 예, 엔진을 교환입니다. 네. 뭐, 괜찮고요. 위쪽. 예.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예. 조금 가볍게. 좋습니다. 블럭까지 가시도 뭐랄까요? 한 6만 정도 떼야 됩니다. 네. 6만 이상 가셔야지 블럭 코일하고 가시 교환하시면 되고요. 예. 괜찮고요. 네. 미션을 해볼까요? 미션을.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 나왔어요. 미션 임파서블. 네. 4만 키로 타셨기 때문에 예, 예, 예. 한 3만 더 타시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엔진을 교환입니다. 네, 엔진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엔진을 네. 교환하셔야 되고요. 네. 네. 미미 사운드 괜찮고요. 네, 마운트. 에어컨 라인 괜찮고요. 벨트는 네. 괜찮겠죠? 네. 장장합니다. 소리 안 나죠? 네, 소리 네. 안 납니다. 템프플리도 깔끔하네요. 예. 네. 깔끔하고. 네. 네. 코프레셔. 에어컨 코프레셔. 깔끔하죠? 예. 냉각수 볼까요? 예. 냉각수 나왔습니다. 녹색입니다. 녹색. 네. 녹색. 네. 아, 그린. 그린입니다. 하우스 예. 쪽. 괜찮죠? 이쪽에도 마운트 괜찮죠? 예, 예, 예. 괜찮고요. 네. 상부 쪽. 레더. 네. 루유 없습니다. 네. 없고요. 예. 이쪽에 보시면 뭐. 예. 루유라든지 아무것도 없죠? 미션 그쵸. 쪽에. 상부 그쵸. 쪽에. 그쵸, 그쵸. 예. 리퍼. 예. 발도뼈 네, 괜찮죠? 네. 이유도 없고. 깔끔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기억합니다, 선생님. 왜 그럽니까? 뭐, 그럽니다. 예. 유인은 끝났습니다. 예, 바로 엔진오일 교환은 외에는 없습니다. 네. 바로 리프트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라이닝 확인할게요. 네,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앞라인입니다. 네.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브레이크 패드. 뭔가 좀 멋있는 새롭습니다. 뭔가 어떻습니까? 교환 각입니다. 아, 예. 네, 라이닝이 없습니다. 예, 전패드 교환 각입니다. 네, 타이어. 예. 단정하네요. 타이어만 갈고, 네. 라이닝은 안 갈았네요. 그렇네요. 아무도 안 갈았네요. 타이어는 갈았네요. 볼까요? 예, 뒤쪽입니다. 뒤쪽 브레이크 패드. 네. 예, 특거리입니다. 특거리. 아, 특거리. 예, 뒤쪽이 특거리. 예. 예. 뒤쪽은 특거리. 예. 예. 타이어. 예. 어, 타이어는 뭐, 레그리 다 바꿔놨네요. 예, 예, 예. 그렇네요. 예. 뒤쪽 라인 특거리입니다. 네, 괜찮고요. 네, 예. 60불 이상입니다. 네. 여기다 쳐봐. 여기다 쳐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바로 리프트 올라갑니다. 밑에 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라제다 하브, 하체, 예. 하, 밑에 쪽에. 예. 네. 저는 지금 위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어, 예. 깔끔하죠. 3만 킬로대라서 뭐 이렇게 옛날 신발적에도 막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예,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닌데. 예. 준 다이아몬드니까. 예. 님이 뭐, 님이. 다 아, 괜찮고요. 아, 예. 조인트. 예. 조인트부터. 네. 루츠가 뭐, 루츠 괜찮죠? 예, 멀쩡하네요. 멀쩡하죠? 예. 운전석 볼까요? 운전석이, 아, 네. 예,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정상하고요. 예. 루크도 괜찮죠? 예. 아, 자,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저, 푸싱. 로한 푸싱. 예. 서버. 어, 뒤쪽 푸싱. 예. 짱짱하고요. 그렇죠. 여기 괜찮죠? 예. 여기도 괜찮고요. 예. 여기도 괜찮습니다. 푸싱이 다 괜찮네요. 푸싱이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거울 정도로 그렇고요. 하지만 외모도 보시면 되죠. 그렇죠. 반반하지 않습니까? 색깔 너무 좋습니다. 자, 위에 3부 쪽 위에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아, 세차 그대로네요. 예. 여기도 그렇고요. 새 색깔 너무 좋습니다. 색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우드 있고 이러면 불안하거든요. 자, 얼핏 멋있다. 그렇죠. 한 방울도 안 셉니다. 한 그렇죠. 방울도 안 셉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핏 다뜨이죠?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얼핏 다 결혼하실 때 좀 그냥 좀 닦고 이랬습니다. 어, 맞네요. 좀 신경을 쓰시면서. 예, 신경을 닦고만다. 교환하신 것 같아요. 앞에도 뭐 굳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했을 때이네요. 상황 괜찮죠? 예, 좋소. 뭐 볼 것도 없네요. 괜찮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또. 또 괜찮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블루테크. 네. 예, 블루테크. 뭐 소음기 등등. 예, 소음기입니다. 소음기 잘 깨워줘. 네. 짱짱합니다. 예. 실도 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예. 볼 것 없습니다. 자, 모닝 차량 점검 완료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엔진오일 상태하고 앞 브레이크 패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소모품 교환해서 저희가 전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